안녕하세요. 돌팔이 지식인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지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나 공부, 대생이나 제도라고 하는 다양한 장면에서 사용하는 샤프. 평소 무심코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샤프의 심지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샤프의 심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서는 심의 농도나 경도, HB와 F의 차이 등을 해설한다. 샤프 심지는 고분자 유기화물과 물을 섞어 구워내는 제조법으로 만들어졌다. 구워 탄소화시킴으로써 가늘고 단단한 샤프 심지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을 합성수 지심이라고 부른다. 농도나 경도는 규정이 있으므로 어느 메이커에서 구입해도 같은 농도나 경도의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샤프 심의 농도는 사비가 가장 진하고 UGH를 향할 때 따라 옅어져 간다. 또한 경도는 UGH가 가장 단단하고 사비로 가면서 연질해져 간다. 심지의 굵기는 주로 0.3mm, 0.5mm, 0.7mm의 3종류다. 일반적으로 시판되고 있기 때문에 본 적이 있는 분도 많을 것이다. 개 중에는 0.2mm나 0.4mm라고 하는 가는 것부터 0.9mm나 1.3mm와 같은 굵은 샤프의 심지도 있다. HB는 하루와 블랙의 머리 글자를 딴 것으로 딱딱하다 검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F는 firm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탄탄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HB가 표준인데 반해 F는 H와 HB의 중간 농도와 경도라는 위치 설정이다. 여기서는 샤프 심지를 사용 목적별로 고르는 방법을 소개한다. 다른 농도나 굵기 중에서 자신에게 딱 맞는 것을 찾아보자. 글을 쓸 때는 0.3mm나 0.5mm 굵기를 추천한다. 특히 0.5mm는 수요가 높아 어디에나 팔고 있어 구하기 쉽다. 어린이는 피랍이 약하기 때문에 0.7mm를 추천한다. 피랍이 약해도 글씨를 똑똑히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이나 제도는 섬세한 라인을 그릴 수 있도록 0.3mm, 0.5mm 굵기를 선택하면 된다. 특히 0.3mm는 그림이나 제도를 그리기 쉬워 인기가 높다. 0.2mm에 가는 타입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심의 농담을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선의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샤프를 사용하고 있을 때 심지가 손가락에 박혀버린 적은 없을까? 꽂힌 채 부러져 버리면 샤프의 심지가 점박이처럼 번개 남을 수 있고 장기간 방치하면 붓거나 고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선 샤프의 심지를 빼고 환불을 흐르는 물에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꽂힌 심지를 뽑을 때는 동전과 핀셋을 사용해보면 잘할 수 있다. 샤프 심지가 박힌 곳에 동전 구멍을 눌러 심지를 띄워 핀셋으로 뽑으면 된다. 또 찔린 상처가 심하면 스스로 대처하지 말고 성형외과 등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